이거는 도대체 언제부터 어떻게 먹게 된 거예요? 고려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전파가 됐지만 조선시대 때 두부 만드는 기술이 중국을 능가할 정도로 너무너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는 기술, 곱게 가는 기술 같은 게 발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세종 때 실은 중국으로 이렇게 그 저기를 보내,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황제 이제 칙서를 가지고 온 내용 중에 보면은 조선의 궁녀들 중에는 두부를 비단같이 곱게 만드는 두부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굉장히 두부를 잘 만드는 여인을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그 대장금이잖아요, 이게. 장금이겠죠. 예, 그런 내용까지 포함이 돼도 있을 정도로 그게 실록에 기록이 된 흔적이 있습니다. 예, 또한 이 궁중에는 두부를 전문으로 만드는 네네. 그런 곳이 있어가지고 임금에게 항상 두부를 올렸다는 기록도 있고요. 우리 한식에서도 참 두부 요리가 많잖아요. 홍 선생님 어떤 요리들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일단 저렇게 보이는 모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기를 좀 쫙 뺐기 때문에 단단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조림이나 좀 부침 위주로 많이 하는데 이제 조림을 할 때는 엉성하게 굽거나 그냥 조리면 별로 맛이 없어요. 최대한 아주 노릇노릇 바삭바삭하게 구운 다음에 양념장 넣어서 자글자글 졸여야지만이 맛깔스럽거든요. 한번 구워서?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두부를 구워요. 그리고 뚝배기에다가 두부를 깔면서도 양념을 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야. 네. 충청북도 충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음식이에요. 충주가 고향이십니다. 충주 네. 그렇게 먹는 거죠? 네? 몰랐슈. 그걸 몰랐슈. 얼마나 그냥 졸였더니 맛이 없더라고요. 충주 사람만 하는 거예요. 충주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철로 먹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그 저기 뚝배기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해서 먹으면 맛있지요. 그래요. 네. 그걸 구워야지 고소함도 살고 모양도 유지가 되고 더 쫄깃해가지고. 좋네요. 네. 그렇게 활용하고 이제 또 물기를 좀 덜 뺀 순두부나 이제 연두부는 이제 찌개라던가 그런 거 많이 활용하는데 이제 오히려 덮밥 소스 할 때 왜 우리 전분물 농도 내는데 전분물 농도를 안 하고 이제 두부만을 활용해서 으깨면 순두부와 연두부가 그 농도를 활용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밥 위에서 얹어 먹으면 탄수화물은 줄이면서 포만감은 올리고 그리고 저염식으로도 활용하면서 또 건강하게 먹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유부 다 좋아하시잖아요. 맞아요. 이제 유부는 이제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소함이 있는데 좀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한번 데쳐가지고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네, 좋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건조해서 먹으면 또 굉장히 맛있어요. 건조해요? 아. 건조기나 또는 햇볕에 이렇게 사각형 한입 크기로 네네. 썰어서 말리면은 굉장히 단단해지는데 크기가 줄죠. 네. 근데 그거를 두부 과자처럼 먹어도 되지만 또는 그걸 그냥 양념장에만 바로 조리면 네. 쫄깃쫄깃하고 영양가도 훨씬 더 풍부하게. 연구가 남네요,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예. 아니 뭐 한중일은 두부를 많이 먹어요. 그걸 다 알고 있는데 네. 세계적으로 보면은 두부 먹는 나라가 또 있나 싶게 잘 안 떠오르거든요. 아니, 두부가 있나?